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세크의 갑옷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제 부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스타카토 있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할 건데 제일 첫째 마디에 스타카토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해볼게요.
스타카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팔을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카토를 전부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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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시 두번더 해볼게요. 시작. 시작. 그쵸? 그 다음에 셋째 마디, 3마디. 셋째 마디 해볼게요. 똑같이, 활은 똑같이 하시고. 자, 시작. 시작. 그쵸? 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타카토 하실 때, 활은 그냥 살짝 주시고, 손목을 움직이시지 말고, 이 팔로, 이렇게 팔 전체가 왔다 갔다 하게. 활 조금만 쓰시고, 요만큼만 쓰시고, 팔 전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마디 해볼게요. 5마디, 시작. 아, 5마디는 건너뛰고, 9마디 해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9마디 해볼게요. 9마디, 시작. 다시, 시작. 11마디, 11마디 해볼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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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다음에 13마디, 13마디. 시작. 마지막 15마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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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꾸밈음을 연습을 해볼게요. 꾸밈음이 지금 2마디, 4마디, 그 다음에 6, 8, 16에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2마디랑 4마디만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2마디부터 일단 먼저 해볼게요. 준비. 자, 여기도 스타카토가 있지만, 4분음표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8분음표 스타카토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해서 해볼게요. 둘, 활을 조금만 더 많이 쓰시면 돼요. 조금만 더. 그리고 떼는 거는 똑같이 하시고, 떼고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이 하시고, 활 쓰는 양만 조금 더 많이 써볼게요. 둘, 시작. 시작. 마지막 시작. 그 다음에 사마디 해볼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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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6분음표 나오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볼 건데, 그 다음 16분음표들은 20마디. 20마디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레까지만 조금 천천히 해서 미솔파솔 미솔파솔 라솔파미레 둘 시작 다시 시작 그 마디 전체 엘레 솔 시 솔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둘 시작 네, 똑같이 스타카토 시작 시작 24마디 레 레미 파미 천천히 해볼게요. 둘 시작 다시 시작 둘 시작 25마디 해볼게요. 둘 시작 시작 다시 시작 그쵸? 그 다음에 27마디 더 있는데 똑같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29마디 29마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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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30마디 시작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쵸 그 다음 31마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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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슬러 스타카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21마디 22마디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21마디 22마디 슬러 스타카토 하실 때 여기도 살짝 들었다 붙이고 들었다 붙이고 아까처럼 아까 스타카토 각활로 하신 것처럼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해볼게요. 조금 느리게 시작 여기도 떼고 다시 두 번 더 해볼게요. 두 번 더 시작 시작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피치카토 연습을 해볼게요. 피치카토 제일 마지막 마디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마디에 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음에 피치카토가 적혀있죠. 위에 피치카토인데 피치카토를 검지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중지로 하셔도 되는데 중지가 좀 보기가 그러시면 검지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중지로 하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살이 많아서 저는 중지로 하는데 아무튼 해보시고 뭐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으니까 하나 선택하셔서 일단 피치카토 하실 때 엄지는 지판 옆에 그냥 요 부분을 이렇게 대시고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위쪽으로 위로 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이렇게 뜯으시면 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위로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손톱 미 닿지 않게 손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 일단 여기가 지금 활을 긋다가 우리가 피치카토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쁜데 이게 조금 바쁜데 활을 쥐고 있다가 피치카토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활을 쥐고 계시다가 활 쥐고 있다가 위로 들면서 활을 감싸쥐고 이렇게 펴시면 돼요. 원래 활 쓰는 것처럼 쥐고 있다가 위로 들면서 활을 감싸쥐고 이렇게 해서 되시면 되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지막 두 마디, 31마디, 32마디. 마지막 두 마디 해볼게요. 시작. 바꾸고 다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시작.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셋넷
제일 처음으로 둘